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70쪽이죠? 자, 우리 앞에서 명사에 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관사 용법부터 살펴보죠. 자, 부정관사는 어 또는 언을 말하죠? 자, 그런데 언제 어를 쓰고 또 언제 언을 쓰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자음 발음 앞에서는 어가 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university. 자, 철자는 모음인 유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university. 자, 이런 식으로 반자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부정관사는 언이 아니라 어를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음 발음 앞에서는 언을 써주는데요. 자, 예를 보면, our. 자, 스펠링은 자음 H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our.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부정관사는 언을 써주는 것입니다. 자,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정관사를 어를 쓰느냐 혹은 언을 쓰느냐 하는 것은 철저는 상관 없죠?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어를 써주고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언를 써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정관사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입니다. He compared the computer to a human brain. 자, compared 와 to의 밑줄 쳐보세요. Compare A to B 하면 A를 B에 비유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컴퓨터가 A에 해당되고 어휴먼 브레인이 B에 해당되니까 그는 컴퓨터를 인간의 뇌에 비유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관사 어는 아무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단수 보통 명사 앞에 붙은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I don't know a word of Spanish.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스페인어는 한마디도 모른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부정관사 어는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에서 나왔던 어와는 의미가 좀 다르죠? 자, 1번에 나온 어는 별다른 뜻이 없었지만 여기 어는 한마디의 말.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즉, 분명한 원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자, f e a t h e r 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feather는 깃털 이런 뜻이죠. 그리고 flock에도 동그라미. 떼지어 움직이다,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Birds of a feather, 같은 깃털의 새들은 flock together, 함께 모인다. 즉,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말에 유유상종에 해당하는 영어 격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정관사 어를 살펴보면 of feather, 같은 깃털.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어는 the same의 뜻이 됩니다. 결국, a feather는 the same feather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Take this medicine three times a day. Take medicine 하면 약을 복용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 약을 하루에 세번 복용해라. 자, 이런 뜻인데요. Three times a day. 여기에서 부정관사어는 뭐뭐당 혹은 뭐뭐마다. 즉, 퍼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여기 a day는 per day. 즉, 하루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동그라미 5번으로 가죠. A bear spends the winter sleeping. 자, spends the winter sleep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pend 시간 ing 하면, 뭐, 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곰은 자면서 겨울을 보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의 어는 곰한 마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곰이라는 종족 전체를 뜻하는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문법에서 단수형으로 어떤 종족을 대표한다 그래서, 대표 단수. 이렇게 합니다. 즉, 어느 곰이나 겨울잠을 잔다. 이런 말이니까 any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any bear spends the winter sleeping. 어느 곰이나 겨울잠을 잔다. 즉, 곰은 겨울잠을 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관사, 어나, 언, 그리고 단수 보통 명사는 대표 단수가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6번으로 가죠. A uh, Mr. Jones came to see you. 자 여기서 어, "Mr. Jones" 하면 "어떤 존스씨"라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존스씨"라는 분이 너를 만나러 왔었다. 자 이런 얘긴데요. 자 여기서는 부정관사 어가 a r certain"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나" 온 다음에 사람 이름이 오면 "뭐뭐"라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관사 어가 s o m e 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본 책에는 관련 예문이 없으니까 자습서에서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함께 보시죠. He stood there for a while. 해석해 보면 그는 잠시 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for a while을 보면 부정관사 어는 s m e 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for a while 잠시 동안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2 번입니다. 정관사용법으로 넘어가죠. 정관사라고 하면 더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언제 더를 써줘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어 dog이 더 dog이 되었죠? 여기서처럼 앞에 한번 나온 명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경우 더를 붙여 줍니다. 자, 그래서 제게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는 매일 그 개와 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정관사 '더'를 그 요렇게 해서그랬어요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Open the door, please. 자 이번 경우는 주위의 상황 등에 의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앞에 '더'가 붙었는데요. 자 이것은 평소부터 말을 주고받는 사람끼리 잘 알고 있는 문이기 때문에 '또' 앞에 '더'가 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더'를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해석해보면 문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죠. The principal of our school is Mr. Cooper. The principal of our school.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is Mr. Cooper. Cooper 씨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principal은 막연한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자, 이런 의미로 of our school 이라는 수식어구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한정받는 명사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비록 한정 어구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다고 해도 더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죠. He is a teacher of our school. 해석해 보면 그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시다 이런 얘긴데요. 자 여기서 teacher는 of our school이라는 수식 어구에 의해서 한정을 받지만 우리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중한 분. 자, 이런 의미로 특정한 선생님이 아니니까 a teacher. 자, 이런 식으로 정관사 더 대신에 부정관사 어를 쓴 것입니다. 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가죠. The moon is the satellite of the earth. 자, s a t e l l i t e 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위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달은 지구의 위성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달과 지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유일물, 즉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여 줘야 됩니다. 자, 또 어떤 예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the sun, 태양이죠. the universe, 우주, the sky, 하늘, the bible, 성경, the sea, 바다, the east, 동쪽. 자, 이런 것들은 앞에 더를 붙여 줍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이는 것은 아니죠.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설명하죠. 자, 먼저 a full moon. 자, 이것부터 보면 그냥 달이었다면 the moon 요렇게 하겠지만 보름달. 자, 이런 식으로 달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한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관사 더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를 써서 a full moon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calm sea.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다 하면, the s 이렇게 되겠지만, a calm sea, 고요한 바다, 이런 식으로, 바다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고요한 바다라는 한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아니라, 부정관사 어를 쓴 것입니다. 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동그라미 5번으로 가겠습니다. The dolphin is an intelligent animal. 자, intelligen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리한, 지적인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돌고래는 영리한 동문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때 더 딸피는 돌고래라는 종족 전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족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도 정관사 더를 써줍니다. 종족 전체를 가리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세요.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먼저 어 또는 언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 이렇게 나타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더 플러스 단수 보통명사.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명사의 복수형으로 나타낸 방법이 있어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첫 번째로 부정관사 어나 언을 단수 보통명사 앞에 붙여서 대표 단수를 만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A cat can see in the dark.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볼수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cat은 고양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살펴본 대로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가 대표 단수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The cat can see in the dark. 자, 이 문장을 그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볼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 더 cat은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볼수 있다. 해석은 똑같죠. 자, 마지막으로 보통 명사의 복수형이 대표 복수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Cats can see in the dark. c a 를 해석할 때 복수형이라고 해서 고양이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볼수 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용법 중에서 특히 복수형으로 쓰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본념은 동그라미 6번으로 가죠. I took the first train.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첫 기차를 탔다 이런 말입니다. First, second 같은 서수사가 오면 서수사 앞에 정관사 더를 쓰죠. 따라서 the first train 자 이런 식으로 first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을 보시죠. He is the tallest boy in our class. the tallest를 보니까 이번에는 형용사의 최상급에 더를 써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더 플러스 형용사의 최상급 플러스 명사. 자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붙은 최상급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는 것이죠.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는 우리 학급에서 키가 가장 큰 소년이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설명 내용을 보겠습니다. He is the only man that arrived on time. He's the only man. 그는 유일한 사람이다. That arrived on time. 정각에 도착했던. 정리하면. 그는 정각에 도착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렇게 명사 앞에 only가 오면 정관사 더와 함께 the only plus 명사 이런 식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7번으로 가죠. He is quite the gentleman. 자, 여기서는 더가 강조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인데요. 전형적인, 가장 좋은, 뛰어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발음이 더 이렇게 하는 것보단 니 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q u i t 는 아주 이런 뜻이니까, 그는 아주 전형적인 신사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기본념은 동그라미 8번으로 갑니다. 시간이나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죠. Sugar is sold by, the pound. by the 단위 명사는 뭐뭐 단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설탕은 파운드로 판다. 이런 얘기인데요. By the 단위 명사, 이 형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예문을 보죠. He works by the hour.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By the 단위 명사가 쓰였습니다. By the hour는 시간 단위로, 즉, 시간제로 이런 말이니까. 그는 시간제로 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더 플러스 분사가 단수 명사 혹은 복수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예문 동그라미 9번입니다. Try to be kind to the old. The old는 더플 e 스 l 형용사 old. 자 이런 식으로 old people 즉 노인들 이럴 뜻이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더플 e 스 l 형용사는 복수 명사가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 accused remains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자 여기서 the accused를 보면 accused 하면 고발하다, 고소하다 이런 말이니까 과거분사 accused는 고소당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accused 하면 고소당한 사람, 즉 피고 이런 말로 단수 명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innocent 법정 용어로 무죄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accused remains innocent. 피고는 여전히 무죄이다. Until proven guilty.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이런 얘기죠. 자, until 다음에 the accused를 받는 he나 s h 그리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더 플러스 분사가 단수명사가 되는 경우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the deceased. 자, deceased는 원래 사망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deceased는 고인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the pursued. 자, 이것을 보면 pursue, 쫓다, 추가다 이런 얘기니까, the pursued, 쫓기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방금까지는 더 플러스 분사가 단수 명사로 쓰이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플러스 분사가 복수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본 책에는 예문이 없으니까 자습 예문을 보죠 함께 보시죠. The wounded and the dying lay here and there. 자, 운드 하면 부상하게 하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ounded라는 과거분사가 쓰여서 the w u n d e d 이렇게 하면 wounded people, 즉 부상자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더 h e dying을 보면 역시 dying은 죽다 이런 동사인데 dy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쓰여서 the dying 이렇게 되면 dying people 즉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여기 더 플러스 분사는 복수 명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the u n d e d and the dying 부상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lay here and there 여기저기 누워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분사 용법이 단수 명사나 혹은 복수 명사가 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이런 형식이 추상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the true 이렇게 나와 있는데 truth, 즉 진리 이럴 뜻이죠. the beautiful, beauty, 즉 미,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더 플러스 분사가 추상명사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The unknown. 자, unknown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얘기니까, the unknown. 이렇게 하면, 미지의 것.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것.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10번. 정관사를 포함하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He came here in the morning. 해석은 정말 간단하죠? 그는 아침에 여기에 왔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아침에는 in the morning,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저녁에는 in the evening. 자,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더를 써줍니다. 아주 쉽죠? 자, 다음. She is in the right. In the right 하면 옳은 이런 얘기니까 해석하면 그녀가 옳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역시 관용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설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is in the wrong. 자, 이번에는 in the wrong이 나왔습니다. wrong이니까 잘못된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가 잘못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덜를 포함해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을 몇 가지 더 정리해 보죠. 자, 먼저 on the whole. 자, 대체로 이런 얘기고요. by the way. 그런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그러기는 커녕. 이런 말입니다.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caught me by the hand. He me by the hand.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동사 c a u g h 플러스 사람 m 플러스 전치사 by 플러스 전관사 the 플러스 신체 부위 hand 이런 표현이죠. 가끔 학생들 중에 He caught my hand라고 하면 틀립니까?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He caught my hand가 행위를 받는 부위 hand에 중점을 둔 표현인 반면에 He caught me by the hand는 피 행위자 미에 중점을 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수거처럼 외워두면 되겠어요. Catch 사람 by the hand. 누구누구의 손을 잡다. Strike 사람 on the head. 누구누구의 머리를 때리다. Pat 사람 on the shoulder. 누구누구의 어깨를 두드리다. s e i e 사람 by the collar. 누구누구의 목덜미를 잡다. 전부 수거로 암기에 두면 여러분한테 보약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정관사와 고유명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죠? 하지만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The Thames. The Pacific. 자 먼저 t h e t h a m e s The Thames. 자, the Thames. Pacific. The Thames. Pacific the Thames. t h Thames. t h Thames. The t a m e s The t a m e s The Thames. The t h e s a m e s The Thames. The Thames. The Thames. t 이 e Thames. The Thames. The Thames. The Thames. The Thames. The t h e t e t h a m i s The Thames. The t a m e s The t h t a m e s 영화로도 유명했죠. 타이타니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t 경부 라인, 우리나라의 경부선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배 그리고 철도 이름 앞에도 정관사 더를 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The Alps, the West Indies. The Alps, 알프스 산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The West Indies, 서인도제도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인디지는 인도 제도 이런 뜻으로 복수 취급을 한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산맥이나 군도, 즉 섬이 여러 개 모여있는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반도나 해협 앞에도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을 보시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란 뜻이죠. 자, 다음 The United Nations. UN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연방 국가나 국제 기구 이름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됩니다. 이런 연방 국가가 아니더라도 일부 국명이나 지명에 더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를 보시죠.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The Far East. The United Kingdom. 대형 제국을 얘기하죠.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The Far East는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뜻은 극동,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관용적으로 앞에다 더를 붙여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으로 가죠. The Times, The Economist 자, 먼저 The Times는 Times지 이런 뜻이죠. 런던의 신문명입니다. 자, 그리고 The Economist 자, 굳이 해석하면 이 코노미스트지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 잡지 이름이죠? 자,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이름 앞에도 덜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잡지 이름 앞에도 관사가 붙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들이 앞에 덜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을 두 가지 뽑아서 설명할게요. 함께 보시죠. 자, 더 없이 그냥 타임, 뉴스위크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6번을 보시죠. The White House is the official home of the President of the U.S.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는 백악관이란 뜻이죠. i s the official home. 백악관은 공식적인 자택이다. Of the President of the U.S. 미국 대통령의. 정리하면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자택이다. White House 같은 공공건물에는 더를 붙입니다. 이 외에도 the foreign office 외무부 이런 뜻이고 the british museum 대형 박물관을 말하죠. 전부 공공 건물로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역, 공원, 호수 그리고 다리 등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면 서울 스테이션 서울역이죠. 버거더 파크 파고다 공원 혹은 탑골 공원 이렇게 말을 하죠. Lake Michigan, 미시간 호수 이런 얘기입니다. London Bridge, 런던 다리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동그라미 7번으로 가죠. The Bakers love d to entertain their friends at the garden party. The Bakers의 동그라미. 자, The Bakers 하면 Baker's 가족들 혹은 Baker's 부부 이런 말이죠. 자, 따라서. The Baker's loved to entertain their friends at the garden party. Entertain은 접대하다 이런 뜻이니까 베이커씨 가족들은 또는 베이커씨 부부는 가든 파티에서 그들의 친구들을 접대하는 것을 loved 했으니까 아주 좋아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 The Baker's처럼 The Plus 인명의 복수형이 되면 누구누구 가족 또는 누구누구 부부 이런 말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죠 자, 4번에서는 관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조디 she is so beautiful a girl 해석은 정말 쉽죠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소녀이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형용사 beautiful 다음에 부정관사 어가 왔죠 자 이와 같이 so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so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어나 어을 쓰고 그다음 명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그냥 소형 어명. 자 이런 식으로 외워 두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소 대신에 s 치 c h 를 쓰면 의미는 같지만 어순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She is such a beautiful girl. s c h 가 오는 경우에는 s 치 c h 다음에 어나 어을 쓰고 그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소가 쓰인 앞 문장을 보면 부정관사 어가 형용사 beautiful 뒤에 왔지만 서치가 쓰인 문장에서는 부정관사 어가 형용사 beautiful 앞에 위치했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s 형 어명, 서치어형명 자,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편하죠. 자, 다음 문장을 보죠. Kind of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너만큼 친절한 소년이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kind of boy를 보면 s 가 오는 경우와 어수는 같은데, 자, 여기선 s 가 아니라 as가 왔죠. 자, 이렇게 as가 나오는 경우에도 형용사 뒤에 부정관사가 옵니다. 자, 다음 예문도 보시죠. How good an idea. 이거 감탄문이죠? 해석하면 참 좋은 생각이구나 이런 얘긴데요. 자, 여기선 how가 왔습니다. 자, how가 나와도 앞에 나온 so나 a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플러스 부정관사 이런 옷이 됩니다. 자, 그래서 how good an idea 이런 옷이 된 것이죠. 자, 다음을 보죠. This is too good an opportunity to lose. opportunity, 기회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투투용법이 나왔습니다. 너무 뭐머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이것은 너무 좋은 기회라서 놓칠 수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투가 오는 경우에도 투,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부정관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투 다음에 형용사 굿. 그 다음에 부정관사 on 그리고 명사 opportunity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So, as, to, how, however. 자 이것 다음에는 형용사, 그 다음에 어 명사 이런 어순이 되죠. 하지만 s c h 나 와시오는 경우에는 어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방금 정리해 드린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죠.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대개 올 다음에는 더 가오죠. 그래서 올더 명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예를 보죠. Both the brothers. Both the brothers 하면 형제 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도 올과 마찬가지죠. 대개 both 더 명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죠. Double the price. 두 배의 가격 이런 뜻입니다. Double 더 명사 이런 식이 됩니다. All, both, double, 그 다음에 더 명사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죠. He is quite an old man. 자 해석해 보면 그는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quite가 있으면 뒤에 오는 형용사와 관사의 순서는 quite 다음에 어나 언이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하지만 미식 영어에서는 A quite old man.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l 더 a t h e r 가 쓰이는 예문을 보죠. 해석해 보면, 그녀는 좀 신경이 예민한 소녀이다. 자, 이런 얘긴데요. 자, 여기 l 더 a t h e r 도 quite와 마찬가지로 l 더 a t h e r 그 다음에 어나 언이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런 옷이 됩니다. 하지만 미식영어에서는 a rather nervous girl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have 역시 레더나 콰이 e 와 같은 어순을 갖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습서의 문을 보시죠. He walked half a mile.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반 마일을 걸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어순을 보면 have 다음에 어그 다음에 명사 mile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역시 미식 영어에서는 a half mil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4번을 마치고 5번 관사의 생략을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관사를 생략하게 되는지 예문과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기본 예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웨이터, give me a cup of coffee. 해석은 간단합니다. 웨이터, 커피 한잔 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호격 즉, 부르는 말인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Where are father and mother? 자, 해석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father와 mother를 보면 고유명사처럼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 즉, father, mother, brother, sister 등은 고유명사처럼 대문자로 쓰일 때는 앞에 관사가 생략되게 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Elizabeth I, Queen of England, was a great monarch. 자, 마너크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너크 하면 군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Elizabeth I와 Queen of England는 동격이 되니까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는 위대한 군주였다. 자 이런 뜻인데요. Queen of England를 보면 마게나 여왕이 아니라 영국의 여왕 이런 얘기죠? 그래서 of England라는 한정어가 있으니까 Queen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야 할것 같은데 붙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퀸 오브 잉글랜드처럼 신분, 관직을 나타내는 말이 동격이나 보호로 사용될 때는 관용적으로 관사도 쓰지 않죠. 자,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의문을 보겠습니다. They elected him mayor of the city. 자, elected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출하다 이런 얘기죠. mayor는 시장이란 뜻이니까 그들은 그를 그 시의 시장으로 선출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mayor of the city. 자, 이것을 보면 막연한 시장이 아니고 그 시의 시장. 자 이런 식으로 메이어 뒤에 of the city라는 한정어가 나왔는데요. 자 하지만 메이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지 않았습니다. 자 메이어는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면서 여기서는 목적의 힘을 설명하는 목적 보호니까 역시 앞에 정관사 더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설명 의문을 보시죠. She was appointed manager of the branch. a p p o i n t e d 동그라미 쳐으세요 appoint는 임명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was appointed. 즉, 수동태니까 임명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치 n 의 동그라미. 브랜치는 지점, 분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manager of the branch. 이렇게 하면 지점장.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 지점의 지점장으로 임명되었다. 자, 이런 말이 되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매니저가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낸 말로써 주격보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정어구인 of the branch가 나왔지만 관사를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4번으로 가죠. S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자, 해석해 보면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부로 교회에 간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church" 자, 이것을 보면 앞에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o to church"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에 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부로 교회에 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공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죠. 자,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예배 보는 것이죠. 그래서 "go to church" 이렇게 하면 예배부로 교회에 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church" 앞에 더를써서 go to the church. 이렇게 하면 예배와는 상관없이 교회라는 건물 혹은 장소에 가는 것이 됩니다. 건물이나 장소 등이 본래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몇 가지 다른 예들을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go to school. 등교하다 이런 얘기죠.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가는 걸 얘기합니다.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위에서 침대로 가는 것이죠. go to prison. 투옥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at table 식사 중인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go to sea 선원이 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다로 가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go to hospital 자 입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요. 입원하다 할 때는 원칙적으로 go to hospital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즘 네이티브들은 그냥 더를 붙여서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방금 살펴본 것들에 더를 붙이게 되면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 건물이나 장소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자, 자습서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I went to the church to see her. 자, 여기에서 went to the church. 자, 이 부분을 보면, church 앞에 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교회라는 건물에 예배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모가 있어서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 교회에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 살펴본 예들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본 예문 동그라미 5번으로 가죠. We eat breakfast at 7. 해석은 정말 간단하죠. 우리는 7시에 아침을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처럼 식사를 뜻하는 말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죠. 하지만 식사를 나타낸 말이라도 형용사가 붙을 때는 관사를 붙이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I usually have a light breakfast. 나는 보통 아침을 간단히 먹는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원래 식사일은 블랙퍼스트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데 자, 여기서 보면 a light breakfast. 자, 이런 식으로 가벼운 아침 식사. 이렇게 돼서 블랙퍼스트 앞에 형용사 light이 나왔죠? 그래서 관사, 어를 붙여서 a light breakfast.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운동 경기의 경우를 보죠. He plays tennis every Sunday. 해석은 정말 간단하죠.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친다 이런 얘기인데요. 테니스 같은 운동 이름 앞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죠. 이거 많이 배웠던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 이름이 아니고 악기 이름이 나올 때는 정관사 덜를 붙여야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할 때는 play the violin 이렇게 되죠. 기타를 배우다 하려면 run the guitar 이렇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죠. I like history best of all. 해석은 간단하죠? 나는 역사를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처럼 학과목 이름, 즉, 여기 나온 히스토리, 역사, 매트, 수학, 피직스, 물리학 등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6번을 보시죠. They worked day and night. 해석은 간단하죠? 그들은 밤낮으로 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day와 night처럼 대조되는 명사 또는 짝을 이루는 두 개의 명사가 전치사 혹은 접속사를 연결될 때는 관용적으로 앞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day and night. 자 이런 식으로 day와 night에 관사가 붙지 않은 것이죠. 자 뜻은 밤낮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he couple were walking arm in arm. Arm in arm은 팔짱을 끼고 이런 의미니까. 자 해석하면 그 커플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아미남도 역시 대꾸로 관사가 생략된 것이죠. 자, 예를 들어, side by side, 나란히, night after night, 밤마다,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모두 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다음 기본 예문, 동그라미 7번을 보시죠. Man is mortal. 자, 모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죽는, 죽을 운명의, 즉, 반드시 죽는 이런 뜻이니까, 인간은 죽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 man을 보면 관사 없이 그냥 man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man이 인간 전체를 나타낼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예용을 보시죠. Man is stronger than woman. 자, 해석은 간단하죠?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더 세다. 혹은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더 세다. 이런 얘기죠. 자, 보통 man이나 woman은 관사를 붙이지만, 바로 한 문장에서처럼 man이 인간을 뜻하거나 여기서와 같이 man이 남성, 즉 남자 전체를 가리키고 woman이 여성, 즉 여자 전체를 뜻할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동그라미 8번을 보시죠. By land, by sea. by air, on foot. 자, 먼저, by land는 육로로 이런 얘기죠. 자, 그럼 해로로, 바다로, 즉, 배로는 어떻게 할까요? by s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y air는 비행기로, 항공편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모두 전시사 by와 함께 교통수단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걸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by foot,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절대 안 되죠. on foot,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예를 보죠. take care of, catch sight of, take place, take part in. 자, 먼저, take care of는 정말 많이 나왔었죠? 돌보다 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atch sight of는 언뜻보다 이런 뜻이고요. take place는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take part in 하면 뭐뭐에 참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9번입니다. 해석해 보면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장미 한 송이 이런 얘기인데요.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경우니까 제일 앞에 관사 하나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단수 취급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사를 두개 붙여보겠습니다. A red and a white rose. 자, 이 경우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와 하얀 장미 한 송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는 별개의 장미니까 엔 n 앞뒤에 관사가 각각 붙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살펴본 두 가지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제일 앞에 관사 하나만 붙인 the bride and groom은 신랑 신부로 한 쌍을 의미해 단수 취급을 하지만 관사를 각각 붙여서 the bride and the groom 이렇게 하면 그 신부와 그 신랑 이런 별개의 두 사람을 의미하니까 복수 취급을 합니다. A cup and a saucer는 받침 접시가 달린 컵으로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 단수 취급을 하지만 관사를 각각 붙여서 A cup and a saucer 이렇게 하면 컵 하나와 받침 접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별개 물건을 의미하니까 복수 취급해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사 용법과 위치 그리고 생략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영어에서 관사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중입니다자 오늘 배운 것 오늘 가기 전에 다시 한번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예습은 기본이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연습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